여러분, 장마철에 제가 이제 고속터미널 화실 쪽 꾸미느라고 쌓아놨던 캔버스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벽 쪽에 이제 결로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캔버스 한 100만 원어치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한 20개 정도, 얘네들도 좀 거의 다 망가졌고. 우리 그 처외 삼촌 그 문창수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어떤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그림 그리려면 땅 사가지고 그냥 비닐하우스 치고 그리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촌이, 그 처외 삼촌이 속으로 이런데요. 병신, 이런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게 비닐하우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버린 그림이 한 트럭이 됩니다. 한 트럭.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양호한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시작을, 비닐하우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화실 선생님도 비닐하우스에서 했고 저도 비닐하우스에서 했었는데, 이제 습기가 땅에서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지하는 이제 외부 온도랑 틀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물이 차요. 이게 물이 센게 아니라 결로현상이, 이렇게 지하는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저것도 여기도 지금 물이 센게 아니고, 근데 바닥에 항상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찹니다. 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림 한 트럭을 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처외 삼촌이. 그래서 아무 공간에서나 정말 화실 공간만큼은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제가 24시간 선풍기 틀어놓거든요. 지금 이저 안쪽에도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데, 선풍기 4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24시간. 여기가 이제 부엌 공간인데, 이게 물이 흐른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그냥 이슬이 맺혀버려요, 바닥에. 대단하죠? 선풍기 4대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 터미널 화실이 그래도 통풍? 아무튼 관리가 잘, 습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래도 좀 일찍 발견해서 캔버스는 많이 그래도 건졌어요. 그렇게 한 20개 정도만 버리면 될것 같고요. 버리거나 재활용하거나 뭐 뜯어가지고 더 작은, 그러니까 저기 곰팡이 핀 부분은 잘라버리고 더 작은 캔버스로 만든다든지 뭐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쪽에도 이렇게 이제 습기가 안찰 곳으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캔버스를. 저 안쪽에는 이제 그 검정색 칠해가지고 말려놓은 상태라서 저 안쪽 캔버스들은 이제 아주 무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공간은 정말 절대적으로 좋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처외 삼촌처럼 이미 완성된 그림 한 트럭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